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인스턴트 팟으로 제가 즐겨 먹는 간식 중에 하나인 푸딩 같은 계란찜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거 만드는데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. 저는 계란 한 개랑 그리고 백다시라고 그냥 이거 일본 제품을 쓸 건데 이거는 그냥 농축되어 있는 그런 다시 장국 같은 거거든요. 우동 하는데도 쓸수 있고 오뎅 하는데도 쓸수 있고, 뭐, 이렇게 계란찜 만드는데 쓸수 있고, 다양하게 쓸수 있는 제품인데, 만약에 이 제품이 없으시다면, 육수를 동량으로 사용해 주시면 괜찮아요. 그리고 육수도 내기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은,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, 그냥 치킨 스톡? 쓰셔도 괜찮습니다. 그러면, 계란을, 먼저 풀어주고, 물 1/2 컵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이걸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장국을 넣어야 되면 제 입맛에 맞다는 그런 비율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넣어주는데, 만약에 그걸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, 계란에 미리 섞지 마시고, 그 준비해놓은 물에 장국을 섞어서 보고, 이제 본인이 그대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짜지 않다 싶을 정도로 맞춰주시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. 저는 이걸 한 스푼이랑 조금 한 스푼? 이거 작은 스푼인데 한 스푼 반 정도 넣으면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요 정도만 넣어줄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. 이게 보면 굉장히 무슨 계란찜 이라고 보시기에는 굉장히 물이 많아서 저렇게 물 많이 넣어도 될까 해서 줄이시면 그 제가 알려드리는 보들보들한 스타일의 계란찜이 안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은 줄이셔도 괜찮지만 너무 많이 줄이시지 않는 게 좋아요. 이 정도 하면 저는 적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큰 흰자 같은 거 뭉쳐있는 거를 잘 풀어줄 거예요. 풀어주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그 식감 안에 막 걸리고 그런 걸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에다가 꼭 저는 한두번 정도는 걸러주는 편이에요. 그러면 이렇게 그알 흰자에서 막 뭉쳐가지고 잘 섞이지 않은 부분들은 위에 이렇게 걸러지고 알끈 같은 것도 걸러지거든요. 저는 이거 예전에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웩 자라고 그 저장용기 하는 그런 용기에 유리 용기인데 여기다가 조리를 할 거예요. 너무 얇은 유리가 아니면 그냥 달걀찜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에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넣어주고 저는 혼자 먹을 거라서 요 정도가 딱 적당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좀 모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 늘리셔도 괜찮아요. 그렇지만 이게 뭐 계란을 3개씩 하게 되면 이게 조리를 해줘야 되는 계란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요.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더 만드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상태 요거를 몇 개씩 더 만들어서 인스턴트 팟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걸 이렇게 호일을 위에 이렇게 싸줄 거예요. 이거를 호일을 싸준 이유는 이제 조리를 하면서 안에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싸주는 거예요. 인스턴트 팟 하면 딸려오는 이런 트리뱃이라는 게 있어요. 요거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물을 한컵 넣어주신 뒤에 계란찜 이렇게 이미 만들어 둔 거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줄게요.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드셔도 괜찮은데 여기 이제 들어갈 정도를 만드셔야겠죠? 똑같은 요 정도 크기면 한 3개 정도는 더, 총 4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. 저는 혼자 먹을 거라서 하나만 넣겠습니다. 뚜껑을 넣고
밸브를 벤팅해서 실링으로 돌려주신 뒤에 옆에 있는 프레셔 쿡 버튼을 눌려서 시간을 2분으로 조절을 해줄 거예요. 2분을 해주고 킵 웜은 캔슬을 해줄게요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조리가 다 되고 난 뒤에는 압력을 바로 빼지 않고 10분간 놔뒀다가 빼줄 거예요. 그리고 10분 전에 압력이 다 내려가더라도 빼주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가 10분 후에 열어줄 거예요. 왜냐면 이게 2분 조리하고 나서 그 10분 기다리는 동안에도 조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걸 하시고 10분 뒤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조리가 끝나서 여기 표시창에 오프라고 표시가 됐는데 지금 11시 2분이라 10분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어주겠습니다. 이제 10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볼게요. 이거 꺼낼 때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탱글탱글 이게 보이시나요? 탱글탱글한 게? 이게 거의 막 젤로같이 젤리같이 막 탱글탱글해요. 저는 그냥 보통 묶기는 하는데 썸네일을 찍어야 하니까 예쁘게 장식을 해줄게요. 위에 뭐 조금 새우 같은 거나 그 얇은 일본 오뎅 같은 걸로 장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다 조리하고 나신 뒤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손님 오셨을 때도 내기 괜찮겠죠? 이번 주 내내 시카고 진짜 추울 거예요. 추우니까 약간 이런 따뜻한 게 땡기더라고요. 보이시나요? 막 흔들리는 거? 영상이 안 찍어져. 막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? 그래도 뜨면 이렇게 형태는 유지한 막 물 같진 않고 유지하는 정도예요. 제가 이걸 한 개씩만 만드는 게 저희 아이들은 이런 계란찜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한국식 계란찜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완전 푸딩 같은 스타일의 계란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저만 혼자 만들어 먹어요.